예, 수건하고 지퍼백만 있으면 따뜻한 찜질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근육통이나 뭐담 걸렸을 때 이용하면 좋은데요. 먼저 이 수건을 물에 적십니다. 자, 이렇게 물에 적셔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물에 적셔가지고 꼭 짜도 돼요. 어차피 꼭 짜도 이 물기가 되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요 지퍼백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접어가지고 지퍼팩에 넣습니다. 지퍼팩에 넣은 후에는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워줄 건데요. 전자레인지에서 한 3분에서 3분 30초 정도 데우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 넣을 때 이걸 지퍼팩을 꽉 닫으면 이게 부풀어서 터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열어가지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3분 30초 정도 돌릴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그리고 자, 이제 3분 30초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이게 되게 상당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뺄때 조심해서 빼야 됩니다. 자, 다 됐으니까요. 한번 빼볼까요? 자, 김이 이 보이는지 이렇게 보이나요? 김이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기 직접 대고 이렇게 있으면 뜨거우니까 요런데 끝부분만 잡아가지고 다시 옮겨볼까요? 네, 전자레인지에서 꺼내온 수건인데요. 자, 이렇게 끝에 지퍼팩 끝부분을 닫고 이게 상당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대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수건에다가 마르셔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두번 마른 쪽을 이렇게 대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겹 쪽을 먼저 대, 아니 이렇게 두겹 쪽을 먼저 대시고 그다음에 좀 식으면 그다음에 한겹쪽 대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식으면 이 상태에서 대면은 이게 이한 시간 이상은 이 열기가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온찜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